그 시기에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리본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이제 기억도 안 나요. 받고 나서 그냥 무심코 걸었던 거죠, 진짜. 그냥 큰 뜻을 두지 않고 사실은 나도 동의하니까, 나도 마음에 같은 마음이니까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달았던 것 같거든요. 네. 2년 전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났으니까 초반에 있었던 것보다는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다소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어떠한 집단과 집단 사이에 뭔가 대립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. 좋게 인식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좋게 인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서서 그분들하고 트러블을 갖는 건 원치 않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뛴 것 같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선생님들께서 막 애들아 큰일 났다 약간 이러시면서 뉴스에서 세월호가 침몰됐다고 그렇게 뜬 걸 봤어요. 그 속보 보고서 꿈 꿨던 것밖에 기억 안 나요. 꿈을 꿨어요? 그냥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거.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뉴스를 대출 신청을 하면서 봤어요. 그래서 그냥 침몰했구나. 다 구했다는데? 라고 듣고 이제 은행을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었죠. 피해자분들은 그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실 때 전 저 먹고 살겠다고 거기서 대출을 받고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 그 오버랩이 돼서 이건 사주기 때 거고 이제 너무 바래가지고 이게 지금 색이 완전히 노란색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. 뭐 이런 거 뭐가 나오고 네 뭔가 아까 태극기 같은 뭔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사실 손님들하고 다툼도 좀 있었죠. 왜 갖다 놨냐, 가게 이런 걸.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실 화를 냈어요. 뭐 정치적인 어쩌고 그런 색깔 얘기를 하시길래 그건 더더욱 상관이 없다. 이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냐. 나는 자식을 가진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고 이런 일이 또 있으란 법, 없으란 법도 없잖아요. 저는 근처에서 이른 점심을 먹느라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. 전원 구조라는 소식이 떴을 때 제가 그 뉴스를 처음 접했던 거예요. 근데 밥을 너무나 잘 먹으면서 아, 애들 젊으니까 다행이다. 애들 춥겠네. 날씨가 아직 차가운데 그래도 뭐 이거 다 추억이겠네. 그때 받아들였던 그 느낌이 제가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음식을 아직도 잘 못 먹어요. 꼬막도 있었죠. 그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었는데 이제 잘 못 먹겠어요.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는 일도 그만하고 싶고 뭔가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이제 정리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이 강화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이제 리본 벗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그렇게 큰 영향력은 못 끼치겠지만은 제가 노란 리본 찬 거를 봄으로 인해서 약간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제가 지금은 그 단원고 언니 오빠들이랑 동갑이 됐는데 저도 그 사람들을 같이 기억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마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차고 다닐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일부러 떼는 일은 안 올 것 같아요. 저걸 달고서 내가 달려 있다는 것도 그냥 까먹은 채로 달고 다닐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보고 아 리본 달려 있었네. 아 맞아 세월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.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
그냥 일상적으로 달고 다니고 근데 그냥 삶 속에 내 곁에 그냥 두고 있는 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세뱃돈 들고 옷 사러